Rumors. I solemnly swear that I am up to no good. (목소리) 신비한 동물을 사랑하시는 마법사 그리고 머글 여러분들, 새캐맨더입니다. 제가 저번에 가식길에 대한 영상을 올렸다가 스트레스 라인이란 말을 살짝 언급했다가 날렸죠. 정말 그 스트레스 라인이라는 말이 정말 그 개소리라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스트레스 라인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한번 설명을 잠깐만 해볼게요. 새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생기는 증상 중 하나로 깃털 중간중간 거뭇한 얼룩이 보입니다. 특징이다. 근데 진짜 이건 딱 봐도 느껴지는 게 이게 스트레스 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진 이유가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이러한 무늬가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길 것이다 라는 추측 때문인 거죠. 다르게 말하면 여러 가지 관찰이나 분석을 한 게 아니라 단순한 상상으로 만들어진 이름인 겁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대충 느낌이 왔겠지만 정말 이 개소리들이 근거가 없으면 없을수록 설명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스트레스 라인이 개소리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빛의 반사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나 동물이 물체와 색을 감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눈이 가시광선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고 빛과 색을 감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빛은 다 가시광선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새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자외선도 봐요 라고 말하는 사람 분명 있겠지만,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새눈이지 지금 우리 사람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설명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우리 색깔과 빛의 반사에는 정반사가 있고 남반사가 있어요. 네, 이거는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깃털은 모양이 복잡하지만 한편으로는 배열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고 일정하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반듯하고 매끄러운 느낌으로 반사되는 특징이 있어요. 때문에 파우더 등의 추가 요소가 있거나 흰색, 노란색 등의 색깔적인 특성이 있는 게 아닌 이상 보통의 깃털은 되게 윤기가 나 있는 게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게 이제 그 깃털에서 정반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깃털이 어떠한 물리적인 이유로 특정 부분에 압력이 가해지면 이 깃털의 그 구조 배열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때 그 망가진 부분은 아무래도 균일한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난반사가 일어나게 돼요. 난반사가 일어나면 빛이 불규칙하게 반사되거나 또는 빛이 흡수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쩌겠어? 색깔이 원래 깃털 색깔보다 좀 달라 보이거나 또는 검게 보이겠지. 그 검게 보이는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 라인이란 말이야. 사실 이렇게만 설명해도 개소리인 게 증명은 끝났어요. 하지만 여기서 영상이 끝나면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현상만 생각을 해도 스트레스 라인이라는 말에는 굉장한 허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스트레스 라인이 보이는 종류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앵무새를 다양하게 관찰을 해보면 스트레스 라인이 유독 잘 보이는 종이 따로 있습니다. 스트레스 라인은 보통 코뉴어, 퀘이커, 비창앵무, 금강앵무, 뉴기니아 앵무 등등으로 이렇게 앵무새 중에서도 유독 컬러풀하고 윤기가 있는 깃털을 가진 종에게서 잘 보입니다. 반면 왕관앵무, 회색앵무, 호카투같이 흰색, 회색, 검정색이거나 파우더가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깃털 자체가 색깔이 그렇게 다채롭지도 않고 광택도 없는 종들에게는 스트레스 라인이라는 게 딱히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렇게 따지면 얘네들은 스트레스 라인이 잘 안 보이는 종이니까 애초에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종인가요? 뭐 그렇게 멘탈이 건강한 종류인가요? 그건 당연히 또 아니잖아. 자,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해도 스트레스 라인이라는 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는 걸 사실상 증명하는 좋은 예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스트레스 라인이라는 게 개소리라는 걸 증명하는 영상인데 이게 개소리라는 거를 뒷받침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깃털은 정말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강도가 너무 약해요. 무슨 말이냐? 깃털은 원래 잘 상해요. 그런 물질이에요. 야생에서나 사육상태에서나 다 마찬가지. 여기저기 부딪히거나 끌리면서 깃털 끝이 좀 마모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앵무새들이 깃털 다듬는 거 보면은 부리로 막 여기저기 깃털을 물면서 깃털을 다듬기도 하잖아요. 꼭 자해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러면서 가장 강도가 약한 깃털의 끝부분이 부리 힘으로 뭉개져 버릴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깃털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돼? 아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깃털이 그 부분만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거지. 사실 이거는 새가 아니어도 털이 있는 동물이면 다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열심히 보고 계신 니들도 열심히 빗질도 하고 미용실도 하고 트리트먼트에 샴푸에 린스에 헤어로션에 헤어팩에 매직까지 다 하지만 그래 놓고도 머릿결 또 상했다고 미용실 또 가잖아요. 사람 털도 그러는데 훨씬 복잡한 새 털은 오죽하겠냐고. 어? 그리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의 데이터로서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털갈이 하기 전에 깃털,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나오는 깃털들이 비교적 많이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스트레스 라인이라는 게 이런 어린 개체한테서 쉽게 더 잘 보이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거 이해하셨으면 이제 아시겠지만 깃털이 상하는 건요 스트레스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진짜 스트레스랑 상관이 정말 있는 거라면 뭐 자해하는 애들이나 어디가 아픈 새들한테나 있어야겠지. 근데 그런 건 멀쩡한 새들한테서도 흔하게 보이는 거고 심지어 이유조들한테서도 많이 보인단 말이야. 깃털이 어느 정도 많이 자란 이유조들. 따라서 스트레스 라인이라는 이름과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긴 현상이라는 설명을 진짜 어떤 바보 엉청이가 만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근거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정말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앵무새가 그런 스트레스 라인이 보였다고 해서 막 이거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호들갑 떨고 뭐 병원 가고 뭐 깃털부리하는데 그런 거 막 억지로 먹이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진짜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마 제발. 과일 챙겨주는 게 영양제 먹이는 것보다 훨씬 맛있고 득도 더 높아 진짜로. 아유 말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흥분했네. 아 오늘 이렇게 스트레스 라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는 거를 초등학생 수준의 지식도 아닌 상식으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스트레스 라인은 이름부터가 잘못 지어졌다. 스트레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현상이다. 두 번째 그저 물리적으로 깃털이 마모된 것이 티가 날 뿐이다. 세 번째 깃털은 원래 상했다가 빠지고 다시 자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네 머리카락처럼 말이다. 네 오늘은 이렇게 스트레스 라인에 대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